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에 저 할매, 할배들 수십여 명이 몰려가가지고요. 스웨덴 노벨상을 주관하는 국가인 스웨덴에 가가지고, 정말, 진짜,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한림원 규탄한다. 아니, 저걸 걸고 저 할매 할배들이 몰려가서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스웨덴 한림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스웨덴 대사관으로 몰려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적화에 부역하는 한강 작가의 빨간 작품을 노벨상 수상한, 한 거는 잘못됐다고 저걸 걸고 있으니까, 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진짜. 와, 정말 너무하다, 진짜. 진짜 대한민국 완전 엿먹이기로 완전 작정했어.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친 나라를 우리 한강 작가가 지금 국위 선양하고 빛내는데, 여기서 지금 한강 작가가 적화 부역하고 있는 빨갱이, 문학 작품이라고 공격하면서 스웨덴 한림원 규탄 시위를 하다니. 정말 망했어.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노벨상은 절대 못 받게 되겠어. 안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벨 평화상 수상할 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에서 우파 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음해하는 서신을 스웨덴의 조야에 보내고 막 쇼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노벨위원회에서 한림원하고 노벨위원회에서 뭔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우리는 지금 김대중이라는 장기수 출신, 양심수 출신의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노벨상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김정이라고 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김대중에게 준다고 하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경악을 했거든요. 정말 진짜 찰진욕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찰진욕 좀 부탁 좀 합시다. 정말. 정신 시끄럽다, 정신 시끄러워. 아니, 저 할매 할배들 중에서 소년이 온다 읽어보기라도 했을까? 스웨덴에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야, 대한민국 기억해놔야 되겠다. 25년 만에 노벨상 줬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노벨상 한번더 줘봐야지. 그때는 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나. 수상 간격이 땡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웨덴 한림원 측에서, 그래, 25년 만에 이런 일이, 노벨상을 한국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저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앞으로 10년 안에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럼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더 보자. 진짜 희대의 사건입니다, 저거, 진짜. 저기 참석한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해.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받아서, 야, 한국의 노벨상 후보, 받을 사람들 찾아봐. 찾아봐. 재밌다 이거. 찾아봐.
사람이 열받으면 더 열받는 거지. 진짜.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단체하고 사진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일본의 반핵 단체에게 갔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경제학상, 그리고 노벨 의학상인데, 보시다시피 여성으로는 유일합니다. 여성으로는 유일해요. 각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프로필 사진들을 노벨위원회에서 한림원에서 챙겨놓고 저거를 그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에서 이 금색 부분이 있어요. 금색 부분이 있는데 실제 금으로 수를 놓은 실제 금 작품입니다. 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서는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한강 작가가 나왔고요. 오늘 한강 작가 측에서 그 공식 입장문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남편인 문학평론가, 남편과는 이혼한 관계였다. 이혼한 상황이었다. 그거를 공지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오해와 억측이 있으니까 이혼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혼을 공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는 현재 솔리스트라고 합니다. 솔리스트. 문학평론가인 남편과 아이를 갖고 있었고, 아들이죠. 한강 작가가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경영 TV에 최경영 기자,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인터뷰를 오래 했더라고. 영어 인터뷰? 예. 따박따박 인터뷰를 하는데. 루이지애나 채널이라는 미국 채널과 이 한강 작가가 예전에 영어로 인터뷰를 한그 내용을 최경영 기자가 발견을 하고 오늘 자신의 이 방송에서 소개하는 장면인데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 한번 소리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했어. 영어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한강 작가가 영어로 한 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밑에다 그 주석을, 저 번역을 달아놨는데, 저는
인간의 잔혹행위, 5.18을 의미합니다. 5.18 잔혹행위로부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5월 광주에 품이 있는 dignified people, 품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갔다고 할 수 있겠다. 저는 희생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빅팀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패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패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아, 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희생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패배 같은 거를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5월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패배하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멋지죠. 올림이죠. 그러네. 예. 멋지죠. 야, 작가가 영어도 이렇게 따박따박. 야. 따박따박 한 30분 인터뷰하는데 그 제가 이거를 어디 댓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면 루이제나 채널인데 제가 말한 이 부분이 19분 한 50초쯤부터 나옵니다. 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보세요. 한 30분 정도 되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아하,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루이지아나가 또 어떻게 보면 흑인들이 굉장히 네. 많이 살고 네. 네. 굉장히 가난한 그렇죠. 가난한 도시죠. 도시죠. 네. 그 주인데 거기 채널이 또 이제 흑인 탈압도 많이 당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뭔가 좀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너무 멋집니다, 한강 작가님. 아, 멋있습니다. 예. 예. 멋있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이 말씀과 아까 그 주한 스웨덴 대사 앞에서 네, 시위하시는 어르신들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 그럼요. 우리가 그쪽으로 돼서.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강 작가의 레벨은 못 따라가더라도 네, 방향은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